만나던 남자분 있잖아요. 지금 언니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하던 식으로 옥수를 좀 떠서 올려라 그러죠. 풍파가 생겨. 저 음지에서 살아야 될 아이야, 음지에서.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여쭤보려고. 아, 예예. 네네, 금전운하고 뭐 건강 요런 것 좀 궁금해서요. 금전운하고 건강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이거 뭐 네. 방송이니까. 네. 만나던 남자분 있잖아요. 네. 그분 전에 남자 하나 있었죠.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만나시니까 결혼 전에 만나시던 남자분 있잖아요. 네. 예, 그분 조상님이 네. 지금 언니를 맡고 있어요. 아...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자분 전에 만났던 남자분의 조상이 네. 지금 언니한테 있단 말이에요. 언니한테 있고 언니 집안에 예전에 옥수 올리고 저 조항신 모셨던 조상이 계셔요. 옥수 올리면서 조항신을 모셨던 조상 할머니가 계신다고. 네.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애기야 애기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너 지금 사는 집에다가 그 부엌에다가 내가 예전에 하던 식으로 옥수를 좀 떠서 올려라 그러죠. 그러면은 너 금전 제 그다음에 건강 다 지켜준다 그러시네 이 할머니가. 아. 응.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고 종교가 있다 한들. 예전부터 할머니가 하셨던 부엌에다가 옥수 물 뜨고 매일 아침마다 도와주세요 조항신이시여 도와주소서 하면 조항에 계시는 그 할머니가 그 옥수만 다시 이어만 준다면 내가 내 자손 금전은 건강은 내가 다 챙겨주고 도와주신다 하죠. 다른 거 없다 그래. 너는 옥수만 다시 떠라. 내가 하던 것만 네가 이어서 해라.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가서 괜히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래. 본인 할머니가 도와주신대. 본인 조상 할머니가 도와주신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 남편도 같이 덩달아 같이 잘 되는 건가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할머니 목 갈증 안 나게 거기다가 이렇게 옥수 그릇에다가 물만 떠서 매일 아침마다 물만 올려.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갈증이 해소되면서 내 자손이 그래도 나 목 타지 않게 항상 맑은 물로 이렇게 올리는구나 하시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자손을 풀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금전 문제, 건강 문제를 할머니가 네. 다 막아주시고 할머니가 도와주신다니까 네. 그 할머니를 잘 위해. 알았어?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면. 저 같이 사촌 언니 같이 살고 있는데 네네.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 아이는 결혼은 했으면 벌써 예전에 했는데 네. 아이를 한번 띈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여기 허벅지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 아이를 먼저 좀 달래줘. 달래주지 않으면은 결혼 못해. 풍파가 생겨.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고 네. 그 아이를 있잖아 네. 명도천도 해주면 돼. 천도해서 그 아이를 빨리 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디 가면 분명히 이 소리 들을 거야. 뭐 반보살 소리 듣고 뭐 구타란 소리 듣고 네. 팔자 세단 소리 듣는 아이이지만 그 명도 때문에 그래. 명도가 발동을 하면 괜히 그냥 또 그냥 여기저기 돈이 나가고 그러는 사주니 네. 그 아이는 그 명도를 천도를 시켜야 돼. 알았다? 아. 그러니까 너는 물 뜨고 그 아이는 명도 천도만 하면 네. 그래도 너는 그 할머니가 네 집 할머니가 잘 도와주실 거고 네. 그 아이는 그래도 팔자땜을 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저 음지에서 살아야 될 아이야. 음지에서 몸이 괴롭고 네. 눈이 괴롭고 입이 괴롭고 손이 괴롭고 발이 괴롭고 그냥 겉만 멀쩡하고 속은 그냥 속빈 강정으로 살아야 될 팔자야. 알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너는 옥수만 잘 떠라, 요놈아. 그 물 떠놓으면 저희 남편 올해 진급 그 발표가 있는데 그것도 잘 될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이놈아, 내가 시키는 대로 옥수부터 떠. 내 소방이 정말 잘 되고 그러한 진심 있는 어린 마음으로 옥수만 뜨면 돼. 그러면 네 할머니가 다 열어주셔, 이놈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한테 감사하다 그래라, 이놈아.